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류시환님이 엮은 잠언 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 편의 좋은 시들을 엮어 놓은 책입니다. 오늘은 그중 몇 개를 읽어 볼게요. 제목,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킴벌리 커버거. 제목, 행복해진다는 것.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그런데도 그 온갖 도덕, 온갖 계명을 갖고서도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네. 그것은 사람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지 않는 까닭. 인간은 선을 행하는 한 누구나 행복에 이르지. 스스로 행복하고 마음속에서 조화를 찾는 한.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한. 사랑은 유일한 가르침. 세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단 하나의 교훈이지. 예수도 부처도 공자도 그렇게 가르쳤다네.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 그의 영혼, 그의 사랑하는 능력이라네. 보리죽을 떠먹든, 맛있는 빵을 먹든, 누더기를 걸치든, 보석을 휘감든, 사랑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한 세상은 수수한 영혼의 화음을 울렸고 언제나 좋은 세상, 옳은 세상이었다네. 헤르만 헤세. 제목, 만일. 만일 네가 모든 걸 잃었고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 너 자신이 머리를 똑바로 쳐들 수 있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 너 자신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만일 네가 기다릴 수 있고 또한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거짓이 들리더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며 미움을 받더라도 그 미움에 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서도 너무 선한 체 하지 않고 너무 지혜로운 말들을 늘어놓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네가
꿈을 갖더라도 그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또한 네가 어떤 생각을 갖더라도 그 생각이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게 할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인생의 길에서 성공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그두 가지를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네가 말한 진실이 왜곡되어 바보들이 너를 욕하더라도 너 자신은 그것을 참고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너의 전 생애를 바친 일이 무너지더라도 몸을 굽히고서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한 번쯤은 네가 쌓아올린 모든 걸 걸고 내기를 할수 있다면, 그래서 다 잃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도 네가 잃은 것에 대해 침묵할 수 있고, 다 잃은 뒤에도 변함없이 네 가슴과 어깨와 머리가 널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설령 너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강한 의지로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면, 만일 군중과 이야기하면서도 너 자신의 덕을 지킬 수 있고 왕과 함께 걸으면서도 상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적이든 친구든 너를 해치지 않게 할수 있다면, 모두가 너에게 도움을 청하되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네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1분간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60초로 대신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루디야드 키플링. 제목, 젊은 수도자에게. 고뇌하는 너의 가슴 속에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마당과 모든 숲, 모든 집 속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진리를 볼수 있어야 한다. 목적지에서, 모든 여행길에서, 모든 순례길에서 진리를 볼수 있어야 한다. 모든 길에서, 모든 철학에서, 모든 단체에서 진리를 볼수 있어야 한다. 모든 행동에서, 모든 동기에서, 모든 생각과 감정에서, 그리고 모든 말들 속에서 진리를 볼수 있어야 한다. 마음속의 강명뿐 아니라 세상의 빗줄기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온갖 색깔과 어둠조차 궁극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진정으로 진리를 본다면,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광활한 우주의 어느 구석에서도 진리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스와디 묵탄한다. 제목,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 제목, 그런 길은 없다.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지나갔을 것이고, 아무리 가파른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통과했을 것이다. 아무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은 없다. 나의 어두운 시기가 비슷한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기를.
베드로 시안. 제목, 여행. 여행은 힘과 사랑을 그대에게 돌려준다. 어디든 갈 곳이 없다면 마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 보라. 그 길은 빛이 쏟아지는 통로처럼 걸음마다 변화하는 세계. 그곳을 여행할 때 그대는 변화하리라. 잘랄루딘 루미.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